아펠리우스는 Q를 쓰려면은 총알이 10발이 없어져요. 그럼 예를 들면 Q를 한번 썼어. 다음 Q가 나오지. 그럼 예를 들어 다음 Q 또 써. 그다음 또 Q 바꿔. 또 Q 써. 또 바꿔. 만화 되면 또 Q 쓰는 거야. 그러니까 총 4번을 쓰는 거야. 그러니까 10발이 아니라 한 발만 있으면 돼. 10발이야. 한 발이어도 되고 10발이어도 되고. 너무 이지하고 너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은 텀켄 뛰어들 복 받으실 거예요. 자, 여러분 아펠리오스 처음에 절단검으로 때려가지고 보호막을 얻으세요. 그러니까 라인전 처음 할 때 만월총으로 평타 견제, 절단검으로 피읍 딱 두 개만 기억하면 돼요. 리시 할 때는 빨간 색깔로 그래야 쉴드가 차니까 절단검 패시브 효과에 그 뭐야 쉴드가 있어서 바닥 치유랑 같이 효과를 받을 수 있어요. 자, 이러면은 적팀보다 훨씬 더 원활한 라인전을 하겠죠. 1레벨은 그렇게 세지가 않아가지고 최대한 그냥 기억해주면서 좀 맞아도 괜찮아요. 아펠리오스는 피읍이 굉장히 잘 돼서 포션 먹을 필요 없어요. 형. 아 까비. 아 내가 이거 절단검 Q로 잡으려고 그랬는데 미니언을 좀 받으러 갔지. 직공 받았으면 잡긴 했겠다 이거. 그리고 다시 피읍. 형 잘하면 올라가겠다. 자, 한 개 남으면은 이제 그래 70초 자르반 무빙 봐야 돼. 자르반 미드 자라 올라간다. 오케이. 자, 제가 Q 맞추고 중력포로 속박각 갈게요. 속박 그냥 지워주고 미리 써주고 잡았어. 자, 항상 보조무기에 중력포를 놓으면은 주무기로 Q스킬을 사용하면은 보조무기 패시브가 묻어요. 그러니까 Q를 쓰면은 이제 중력포가 묻으니까 Q 쓴 다음에 바꾸고 중력포를 쓰면은 속박이 걸리는 거예요. 다음번에 두 칸 먹자. 네, 이거 까놓게. 그러니까 이거 들고 있는 상태에서 평타를 때리고 Q를 쓰던가 주무기를 가지고, 그러니까 얘를 보조무기를 놓은 상태에서 주무기로 Q를 사용하면은 무조건 보조무기가 묻는 거예요. 어렵죠? 어려운 게 정상이에요. 요거를 이게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다시 이따 보여드릴게요. 라인전 가서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려운 건 당연한 거예요. 자, 지금은 중력포를 이렇게 들고 있잖아. 그러면은 중력포로 평타를 때리면은 슬로우가 걸리고 스택이 쌓이잖아요. 바루스처럼 거기서 Q를 쓰면은 속박이 걸리죠. 근데 주무기인 상태에서 Q를 사용하면은 패시브가 묻어요 무조건. 예를 들면 이게 반월검이면은 반월검 패시브가 붙고 절단검이면 절단검 패시브가 붙어요. 자, 보세요. 여기다 Q를 사용하면은 자 지금 다 붙었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 원리야 이 원리. 이렇게 보니까 되게 간단하죠. 형 이거 바로 갑니다. 소공 준비하세요. 네. 자, 속박 준비해주고. 자, 이럴 때 배포 센스 있게 먹지 말고. 자, 그냥 노플입니다. 화염포는 라인전이 밀리니까 최대한 이거 34발 쓰는 걸로. 그냥 노플입니다. 그러니까 적팀이 주무기로 Q를 쓰면은 잘 못 피해요. 자르반 안 보이고. 나 정글이 있는 자르반 위에서 있었어 최 마지막에. 네. 자, 라인전 때는 중력포를 무조건 들고 있는 게 제일 좋아요. 라인전 때는 중력포를 들고 있어야 되고 한타 때는 무조건 절단검을 들고 있어야 돼요. 그게 제일 베스트. 무는 챔피언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라인 안 밀려고 일부러 중력포 쓰는 거예요. 라인, 그니까 한타에서는 무조건 절단검, 라인전에서는 중력포가 제일 사기. 중력포 다 쓰면 안 돼요. 꼭 남겨놔야 돼요. 그래! 아! 까비. 어, 이게 안 맞네! 자, 라인 쉬어야 되니까. 하나만 잡자. 이걸 못 맞추냐, 노바야. 자, 그리고 이거 반월검 꿀팁 하나 드리면 그 간다.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빨리 때려요. 그러니까 여기서 때리면은 공속이 느리죠. 근데 붙어서 때리면은 공속이 빨라요. 돌아오는 검이 빠르니까.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형 자르반 조심하세요. 때릴 때 붙어서 때려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적팀을 때리거나 타워를 때릴 때.
자, Q를 사용하니까 적팀한테 또 묻었죠. 이런 Q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거 조합도 라인전에서 좋은 게 뭐냐면 관월검으로 포탑을 설치한 상태에서 중력포가 그 보조무기에 있잖아? 그럼 포탑이 때리면은 중력포 패시브가 묻어요. 아니, 그래서 혹시... 사람들이 저걸 인지를 못해요. 낮은 티어들은. 그래서 이 두 개 조합도 라인전 할 때 굉장히 좋아요. 서포트랑 연계할 때 Q 깔아놓으면은 중력포 패시브가 들어가니까 중력포로 바꾼 다음에 Q 사용하면 속박이 걸리죠. 슬로우랑 Q를 사용 안해도 슬로우는 당연히 걸리는 거고 최대한 이해 쉽게 알려드리고 있어요. 여기서는 호응하니까 중력포로 다시 바꾸고 평탑 Q 하면은 스래시가 그램 연계하기 쉽겠죠? 바로 Q로 잡아줘요. 형! 자, 이럴 때 라인 사실 밀어도 아니. 되고 당겨도 되는데 이럴 때 원래는 아니. 정성은 당기는 게 제일 좋아요. 어, 좋았어. 적팀이 이제 웨이브를 못 먹으니까. 그러니까 중력포가 방금처럼 보시는 게 중력포가 라인전에서 너무 사기예요. 너무 사기야. 왜냐면 이따가 이제 6레벨 찍은 후에 궁도 보여드릴 건데 호응 자체가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거 그냥 빨리 없앨게요. 반월검은 한타 때 절단검 반월검 효율이 좋기는 한데 지금은 이제 라인전에서는 항상 요것도 좋아요. 라인전에서는 만월총 들고 있는 것도 견제 좋아서 천천히 프리팅. 만월총 Q를 맞추면은 자 반월검 절단검 Q를 맞췄기 때문에 지금 만월총 패시브가 터지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이거 봐봐. 예를 들면은 자 이걸 Q를 써 이렇게 그러면 여기 패시브가 때려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원리야. 예를 들면 이걸로 Q를 써 그러면은 절단검 패시브가 들어가는 거. 요것만 이해하면 돼. 요것만 이해하면은 아필리어스 거의 다 이해한 거야. 자, 또 Q 썼으니까 만월총 이제 패시브가 나가죠. 그러니까 주무기랑 보조무기 이어지는 그것만 알면 돼. 너프가 된다고는 하는데 사실 아펠리우스는 너무 사기였어요. 그래서 너프가 되는 게 당연한 거고 원래 그 정도 스펙으로 싸우는 게 맞아요. 네. 나이엇은 무조건 신챔피언을 사기로 만들어요. 아시겠죠?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너프를 먹는다고 절대 뭐 못 쓴다 안 쓴다 생각할 필요 없어요. 왜냐면은 사기로 안 만들면은 사람들이 신챔피언을 안 해요. 네. 신챔피언을 안 하기 때문에 무조건 좋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이제 다들 생각해 보시면은 당연한 거예요. 네, 당연한 거예요. 신챔피언이 나왔는데 꾸지다? 그걸 누가 해요? 일단 만들어 놓고 너프를 시키는 거기 때문에 스킨도 팔아야 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니까. 자 이제 만월 중력포 또 턴이 나오잖아요. 만월총으로 피 한 번만 깎아놓고 연계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안 먹어. 한 발씩은 그러니까 이게 아펠리우스가 총알 수에 따라서 이제 Q를 네 번까지 쓸 수 있기 때문에 총을 아껴놓는 게 좋아. 이게 무슨 소리냐. 아 내 아펠리우스 만날 정도면 나갈만해. 자 요거 이해시켜드릴게요. Q를 네 번 쓴다는 말이 있잖아. 그게 뭐냐면은 자 평타 총알이 10발 이하로 되면은 Q 스킬을 사용하면은 어떻게 돼요? 총알이 한 번에 없어지죠. 한번 봐봐. 평타를 맞췄어. Q를 써. 그다음 W 바꿔. 또 Q 써. 야 방금 평타 잘못 때렸어요. 그러니까 Q를 이렇게 네 번 쓸 수 있는 거야. 총알이 10발 이하로 두 개가 총이 있으면. 그리고 가까이서 때리면 더 빨리 공속 빠른 거 보이죠? 멀리서 절단검으로 착착착착 때려주면 네 발이 생겨요. 앞에서 때리면 빠르게 뒤에서 때리면 공속이 느려요. 느리죠 돌아오는 속도가. 그러니까 요것만 이해하면 돼. 요것만 아필리우스 요거 이해하면 다 이해한 거야. 자 용에다가 Q 네 번 쓰는 게 뭔지 보여드릴게요. 다시 만들고 자 10발이 있잖아. 그러면은 아펠리우스는 Q를 쓰려면은 총알이 10발이 없어져요. 그럼 예를 들면 Q를 한번 썼어. 그럼 다음 Q가 나오지. 그럼 예를 들어 다음 Q 또 써. 그다음 또 Q 바꿔. 또 Q 써. 또 바꿔. 만화 되면 또 Q 쓰는 거야. 그러니까 총 4번을 쓰는 거야. 그러니까 10발이 아니라 한 발만 있으면 돼. 10발이야. 한 발이어도 되고 10발이어도 되고. 그러니까 이게 제일 기초. 요거 먼저 보시고 이걸 이해를 해야 그 다음을 이해할 수 있어. 왜냐면은 아무리 봐도 다른 영상을 봐도 이해를 못해요. 일단 기본적인 스킬 이해부터 해야 돼. 근데 이번 판에는 스킬 이해도를 다 이제 넣어드렸거든요. 아 이거 굉장히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어려워요. 그러니까 보면 어려운데 연습 모드 좀 해보면 쉬우니까 꼭 해보세요. 일단은 챔피언 상대로 그 각 이제 좀
아니 이형 재밌. 한탄 때는 화염포는 진짜 어떨 때 쓰냐면 진짜 내가 딜을 못할 때 화염포 쓰는 게 제일 좋아. 그러니까 적진이 뭉쳐 있을 때. 근데 기본적으로 한타 할 때는 절단검을 무조건 들고 있는 게 좋아요. 중력포는 이니시 할 때만. 한타 때 중력포 되게 꾸져요. 왜냐면은 붙어서 때려야 되잖아. 붙어서 때려야 돼가지고 붙어서 때릴 때 중력포 같이 이거보다 안 좋은 게 없어. 그래서 한타 때는 이니시 하는 거 빼고는 무조건 중력포 버려야 돼요. 그냥 빠르게 써가지고 막 Q 써가지고 빨리 버려야 돼. 화염포는 이제 딜각 잘 나올 때만. 만월총은 들고 있어도 되는 이유가 뭐냐면 소모를 빨리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좋아.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한타를 하잖아. 이거 없어졌다 치자. 중력포는 절대 한타 때 들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니시 할 때만. 얘는 큐평 큐평 하면은 빨리 쓰기 때문에 지금 들고 있는 총알 3개가 베스야. 뭐냐면 만월총이랑 중력포랑 절단검. 그러니까 절단검이랑 반월검 빨강색이랑 하얀색 효율이 제일 좋아요 한타 때는. 근데 한타를 하기 전에 사실 꽝 붙는 경우가 많이 없어. 그래서 이걸로 평타 견제를 하다가 Q를 맞추면은 이제 뭐야 Q평을 때리면은 중력포 패시브가 묻잖아. 그래서 중력포를 쓰면은 절단검이 나오니까 한타하기 편한 거야. 그 봐봐 여기서 Q를 맞추면은 평타를 때리죠. W로 바꿔. 그럼 속박을 먹여. 이러면 이제 쓰레쉬가 연계를 할 수 있는 거야. 그럼 바로 절단검으로 바뀌니까 여기서 한타할 때 피읍하니까 한타하기 쉬운 거고. 이게 되죠. 그거 맞추고 빨리빨리 없애주는 거지. 호킹 해주고. 왜냐면 한타 바로 안 하잖아. 한타 바로 안 하니까 호킹으로 빨리빨리 없애주고. 이해 되죠? 일단 이게 기초야. 아펠리우스의 기초 강의. 무슨 소린지 알겠죠? 한타에서나 이제 좀 더 디테일한 거는 제가 볼 때 다음 영상에서 여기서 여기까지만 딱 그 공부하면 돼. 이것만 알아도 아펠리우스 한 80%는 다 안 거예요. 이해는 되죠? 이해는 됐죠? 이해만 되면 돼.